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만능 양념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능 양념장 중에서도요, 단맛이 들어가지 않는 양념장이거든요. 코다리조림, 생선조림에는 좀 단맛이 좀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거는 단맛이 들어가지 않는 깔끔하고 칼칼한 만능 양념장입니다. 끓이거나 하진 않거든요. 그냥 만들어서 냉장고 넣어두시면 짭짤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캠핑 가거나 할 때 만들어 가시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결혼한 자녀분들 찌개 같은 거 못하겠다 하면은 이런 거 부모님이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고요. 단맛이 들어가지 않는 찌개 양념장에는 주로 두부찌개 아니면 짜글이, 김치찌개, 생선찌개인데 좀 단맛이 들어가지 않는 깔끔한 찌개, 이렇게 매운탕 이런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. 먼저 오늘은요, 만능 양념장을 하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치찌개 보여드리겠습니다.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만들어서요 하시면 돼요. 고춧가루를 종이컵 한 컵 넣고요, 다진 마늘을 한 3스푼 정도 넣습니다. 마늘을 이렇게 다졌거든요 지금. 자, 마늘 이렇게 다진 거 3스푼 넣고요, 대파 한 뿌리, 청양고추인데요, 저는 6개 넣었는데요, 고춧가루가 매우면 이게 청양고추는 생략 가능해요. 저는 고춧가루가 하나도 안 매워서 이렇게 넣었습니다. 멸치액젓 소주잔 하나입니다. 50ml 듬뿍 5스푼이면 돼요. 인간장도 소주잔 하나, 여기 50ml짜리 잔입니다. 이렇게 여기다 고추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듬뿍 한 스푼. 이 고추장은 제가 지난번에 만든 즉석 고추장입니다. 후춧가루, 후춧가루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꼭꼭 눌러 놓으면 이게 사실은 짭짤해서 냉장고에 몇 달을 넣어도 사실은 끄떡은 없어요. 병에다가요 이렇게 담아두면 됩니다.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. 캠핑 갈 때 갖고 가셔도 되고요, 자취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이걸로 활용한 참치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참치캔 150g짜리 하나에다가요, 물 너무 많이 넣으면 싱거우니까 한 300ml 정도 물을 넣겠습니다. 감자 중간 거 두 개 넣고요, 대파 좀 넣겠습니다. 대파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해드셔도 되긴 해요. 양념장에 대파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병에 담아두었던 거를요 풀어줍니다. 근데 양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넣으세요. 색깔 봐가면서 찌개 색깔 뭐 더 빨갛게 하고 싶으면 더 넣고요, 좀 덜 맵게 하고 싶으면 좀 덜 넣고, 이렇게 해서 감자만 익혀주시면 되고요. 또 감자 익고 난 다음에 두부 있으면 두부도 넣어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요거 양파 한 반 개만 좀 잘게 썰어서 이렇게 수저로 또 드시기 좋을 정도로 잘게 써시면 됩니다. 감자가 익을 동안만 끓여주시면 되는데요, 한 10분 안 걸립니다. 한 6분? 요 정도만 끓여도 감자는 다 익을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간 보시고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. 만능찌개 양념이라도 소금, 찌개 간까지 다 맞춰줄 순 없습니다. 그 간은 개인적인, 마지막 간은 개인적으로 이제 더 보셔야 된다는 것. 여기에 뭐 소금 대신에 멸치액젓 이런 거 해주셔도 됩니다. 감자를 이렇게 찔러보니까 감자가 부서지네요. 그러면 다 됐습니다. 불 끄고요. 자, 이거 하나만 있으면 따뜻한 밥이랑 참치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찌개 하면 되게 맛있습니다. 저는 여기 맛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능찌개 양념은 어디에나 다 사용이 가능해요. 참치찌개는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해서 그렇고요, 뭐 두부찌개도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됩니다.